반갑습니다. 오늘 광양 그 매화 축제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매화 축제도 보겠다 싶었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다 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 했는데 또 벚꽃이 만발을 해가지고 함양은 아직 그 몽우리도 안 졌거든요. 함양은 아직 그 겨울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천에 갔으면 너무 설레였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님과 함께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겠다. 다른 지역보다 2주 빨리 이렇게 꽃을 보고 제가 워낙 꽃을 좀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장본인이지만 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오늘 좀 좋았습니다. 좀. 네. 근데 이제 2부 예배는 좀 못 드리는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오늘 제가 이제 기도 지휘 기도를 참 안 하는 제가 기도 지휘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 진짜 좀 부끄럽고 죄송한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안 되어지는 제 모습을 좀 솔직하게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3월 한 달 동안 참 많이 울었거든요. 기도 때문에 이렇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락방에서 복음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듣는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았다면 기도만 되어진다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가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가 안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전도 운동을 못 보니까 렘넌트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렘넌트가 자기 현장에서 자기 현장을 일으켜 세우는 그 렘넌트 운동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게 참 시급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분이 우리 강수 오빠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강수 오빠 자꾸 죄송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기도를 배웠는데요. 제일 먼저 유 목사님 통해서 저는 이제 세 분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19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때 이제 유광수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때 목사님은 뜨기 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정말 우리 목사님 변하신 걸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저도 그렇지만 예, 처음에는 정말 좀 그랬거든요. 저렇게 남자분이 저렇게 작으신 분이 있구나. 거기다 그때는 뭐 우리 뭐 잘 아시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유 목사님 이게 곱슬이 정말 좀 심하시거든요. 그땐 지금 이제 이렇게 짧게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드라이기가 없으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는 만큼 애통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넓혀야 되시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머리를 기르셨어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으신 키에 당신은 항상 스탠다드라고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뭡니까 근데 그 머리에 그 키의 머리를 엄청 기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밥 로저스 머리 아시죠? 예,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거기다 시커머시죠. 거기다가 뭡니까 넥타이는 지금 굉장히 세련되게 이렇게 다 하시는. 그때는 진짜 넥타이를 주먹만하게 매셨어요. 그리고 항상 이거 다 안 잠그셨어요. 예, 거의 이렇게 뭡니까 이게 위에 하나는 예, 풀고 있는. 거기다 왜 그러셨는지 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절대 그러시지 않는데요. 바지가 복숭아 뼈에 탁 걸리게끔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초창기 멤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그 이제 상상되시죠? 정말 창조의 기적이죠. 진짜 목사님 한 번 뵐 때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모습인 겁니다. 그때 또 옛날에 목사님 워낙 싸우셔가지고 그 치아가
선에게 이렇게 앞에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워낙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제 축복한 시간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기로 만든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그때 빠으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각도에 따라 이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 다 바꾸셨거든요. 이렇게 이런 이게 그 사기로 된 치아에 그게 각도에 따라 이게 색깔이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때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면요. 불빛이 바로 반사가 돼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그 만화에 보면 이렇게 만화 주인공이나 이렇게 보통 착 웃으면 여러분들이 그 이빨에 요거 뜨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각도에 따라 이게 탁 뜨는 겁니다. 이게 진짜 빛이 착 비칩니다. 여기에. 근데 어떤 때는 또 각도에 따라 웃으시면 빛의 각도에 따라 여기가 시커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일 때가 계세요. 제가 지금 한번 그렇게 동영상을 각도를 잘못해서 찍었는데 목사님 우셨었는데 여기가 시커매가지고 다 웃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급하게 이제 바꾸신 겁니다. 예, 그날 이제 저는 이제 기존 교회 다니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다락방이 다니라는 분위기도 불기 전이고 이제 저는 이제 뭡니까 제 친구를 통해서 이 지금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제 그 지금 사모고 그 전도협회 제 1대 초대 간사가 이제 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도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최신이지만 옛날에는 기계 하나에다가 그 공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몇 개로 올려가지고 하루 종일 복사를 했거든요. 그 친구니까 가가지고 뭡니까? 그 막 도와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제 뭡니까? 이제 줄 1부 예배 끝마치고 2부가 끝마치고 나면 그때 분위기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은 당연히 누구나 할 거 없이 부산역에 전도를 가거나 그 다음에 용두산 공원에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다락방이 어떤 분위기가 불렀냐면 대학 청년들이 다른 교회에 다녔지만 그 부산역 전도와 용두산 역 전도는 임마누엘 교회, 그건 동삼제일교회죠. 그때는 동삼제일교회가 청년들만 가는 게 아니라 대청들이 다 붙은 상태입니다. 부산 지역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존 교회였지만 다락방 안 하는 교회였지만 이제 거기를 가려고 제가 이제 1시간 반 차를 타고 이제 35평 지하 동삼제일교회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있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때 제 꼬라지도 좀 말이 아니었고요. 아마 그때 목사님 제가 거기 있었다는 것도 기억도 못하실 것 같고. 근데 이래 막 2부 예배 이제 끝나고 이제 부산역 가려고 이제 막 이렇게 챙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제는 이제 35분 지하에 그 냄새 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까지 안 바쁘셨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각도가 제대로 맞아가지고, 이제 우셨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뭡니까? 별이 딱 뜨는 이제, 그 웃음을 하시면서, 아시죠? 머리, 뻐글거리는 머리에. 여러분들 막 시큼한 얼굴 하면서 뭡니까? 그때 또 포즈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바꾸셨어요. 그 또 초창기 목사님도 또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항상 메시지 하시다가도 그렇고, 중요한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할 때 되면, 목사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포켓, 바지 포켓에다가 손을 딱 찔러놓고 이걸 딱 올려가지고 바지를 탁탁 이렇게 돌리는 습관이 계셨어요. 목사님 맞죠? 그거 나중에 제가 보니까요. 그러면 복숭아뼈에 와 있는 여러분들 그거를 갖다가 탁 놓고 착 올려가지고 착착 이렇게 하는 게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할 때 그런 좀 이렇게 포즈를 취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요, 강호희 목사님도 착 올려가지고 착착 돌리고, 김대원 목사님도 설교하시다가 착 올리고 착착착 돌리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따라하는구나. 저게 멋있어 보이나 보다. 여자인지는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 또 오시더니, 아니하다 그 이빨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치아에? 뭡니까? 아름다운 불빛을 착 비추면서 얼굴 탁 올리면서 착착 이러면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리 이제 탁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뭐 이제 농담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물으셨어요. 너네들 기도되나?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아무도 안 해서 저는 이제 뭐 저는 구교회도 아니고 대답할 이유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웃었죠. 얘들이 뭐라 대답하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근데 웃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또 사투리도 엄청 심했죠. 기도 안 되면 기도하지 마! 그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기도해라 해야 될 목사가 기도 이제 하지 말라니까 저 약간 이제 이상한 겁니다. 어 여기 진짜 좀 이상한 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안 되는데 기도 왜 해? 그러면서 요 단어를 그때 썼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요 단어 썼습니다. 기도 상태로 너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단어를 저는요 처음 들었거든요. 요 단어를 신앙생활하면서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저게 뭔 말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기도 상태?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제 기억은 한 20년 만에 목사님이 재작년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뭡니까 구역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하다가 지나갔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 상태가 뭔지 우리가 모르니까 목사님 눈치하는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화를 딱 드시더라고요. 어떤 예화를 드냐면 축구를 그때 예화를 드셨는데 이번에도 축구를 예화를 드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무너무 축구 차고 싶어. 근데 내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뭡니까 완전 다쳐서 기부수를 해야 돼. 했어. 그래서 내가 병원에 누워있어. 내가 암만 축구를 차고 싶다고 축구를 찰 수 있겠냐 없겠냐. 그때 성우이 대답했죠. 없죠. 그래. 축구 찰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똑같아. 암만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상태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상태로 바꿔. 이제 그 말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어떻게 바꾸냐 말입니다. 이거 그때 목사님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이야기하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뭡니까? 무슨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목사님이요 저는 또 어떻게 받았느냐,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 이 말인구나.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포인트를 주지 마라. 그건 가거다. 그건 끝난 거다. 지금 네 현재가 뭐냐? 그 지금 현재는 진행형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네 오늘이다. 요거를 확인하냐? 이거를 하루 중에 몇 번 인식하냐? 이거를 네가 너네가 얼마만큼 의식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하는 줄 알지 못하느뇨. 이거 확인하냐? 계속 질문했어요. 이거 확인하냐? 이거 의식하냐? 이거 인식하냐? 하루에 몇 번이나 이거 생각해내냐? 에베소서 4장 30절은 아예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물었는지 모릅니다. 확인하느냐. 이게 사실인데 확인하느냐. 하루에 몇 번 확인하느냐. 이거 얼마만큼 인식하고 의식하냐. 그래야 이게 믿음이 생길 거 아니냐. 이래 너네가 확신이 딱 생길 거 아니냐. 요거를 확인하고 의식하고 인식하면 이게 사실로 딱 믿어지면 기도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충격 엄청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다. 이거 확인한다. 이거 인식한다. 이불로 인식시킨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사실로 안 하달 때가 있다. 그냥 메시지로만 내게 머물 때가 있다. 이때는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도 아니니까요. 그냥 이제 젊은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쁘게 보이는 드동은 우리 목사님은 남자보다 여성을 좋아하잖아요.
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다 또 꽃다운 여자애들만 모여있으니까요. 목사님 너무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딱 눈뜨면 이걸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이 안 될 때가 있대요. 이게 사실로 안 믿어질 때가 있대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게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 계속 이불로 의식을 하신대요. 내 아침에 이거 한다. 그러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하루 종일 준비 나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전부 기도로 깊이 연결되어지는 시간이다. 그 이야기 자주 요즘 하시잖아요. 그죠? 아침 시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그 이야기 이미 하셨어요. 뭐든 해봐라. 아침에 준비하는 게 전부 기도가 조절될 수밖에 없다. 제 기도 스승 아닙니까?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합니다. 눈 딱 떠요. 진짜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제 모습을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이야기하시면서요. 10편, 17편, 15편을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죠. 다윗 이야기죠. 다윗도 이거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10편, 17편, 15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도 이거 확인하고 의식하고 인식했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빈 시간, 남은 시간,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상태인 겁니다. 요거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두 번째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 이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게 제 기도 습관을 바꿨습니다. 제 하루의 리듬을 바꿨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목사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셨어요. 기도로 상태로 바꾸려면, 이거는, 너희가 매일 아침에 매일 너무 쉽지 않냐? 와 있는 분 확인하라는데 이게 뭐 어렵냐? 왜 안 되는 줄 아냐? 놓치니까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뭐 했냐? 평일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만 더 진짜 성공시키라. 아마 지금 생각하면 묵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를 이야기하셨어요. 이것도 예배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예배 성공한 만큼 기도되어진다. 여러분들 그냥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거 맞다라는 걸 제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가 그냥 들어질 때 기도가 그냥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가 예배에 생을 걸 때 하나님이 제게 생을 걸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때 목사님께서 내가 이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예배를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요. 내가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세 가지가 저절로 되어진답니다. 그게 이제 뭐였냐면 메시지 붙잡고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고 두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내가 메시지를 따라가게 되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요. 반드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거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너네가 예배가 성공한 거다. 예배 성공하는 만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기도는 절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다. 지금도 이게요. 전 지금도 그날에 목사님이 뭐 입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까만 얼굴에 빨간 넥타이 매셨어요. 예, 감색? 그 감색이라 그러나요? 감색 그 예. 그거 입으시고.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아침마다 진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것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제가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매일 예배만을 위한 정식 기도를 그때부터 정했어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다 기도 수첩 하고 계시겠지만요. 기도 수첩에 이제 기도 스케줄을 잡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하루 스케줄 잡다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러면 기도 시간을 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요 기도 시간에 내가 무슨 메시지를 잡고 할 거다. 기도 수첩 메시지를 붙잡고 할 건지, 간단 메시지를 붙잡고 할 건지, 아니면 본부 전체 메시지를 붙잡고 할 건지 잡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기도 제목을 또 정할 거 아닙니까? 항상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 기도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메시지 듣고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 제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만을 위한 정식 기도죠. 이제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정식 기도가 되어질 때 제 하루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6일이 주일 하루를 기다리는 삶이고요. 제 6일이 주일 예배 그 날을 기대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나고 하루하루하루 주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제 가슴이 뛰는 겁니다. 정시예배를 주일 예배를 놓고 정시예배를 정시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제 상태를 바꾸더라고. 그 다음에 주일날 1시간 반 전에 예배 전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있는 집에서 주일 교회까지 1시간 반을 차를 타야 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그 1시간 반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은 멀다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 1시간 반 동안이 뭐냐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 저희 학교에 되든 안 되든 제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 전 30분에 앉아서 주일 메시지를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그 지난주 메시지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근데 저희 학교는 지금도 30분 딱 되면 무조건 찬양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배가 살아나도. 예배가 살아나니까요,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버리잖아요. 예배가 살면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저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를 잡으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일 동안 이제, 아, 이게 맞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요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네, 기도의 맛을 보게 되겠죠.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기도에 제가 이제 받은 두 번째 충격이 이제 그거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조은택 목사님 이야기를 하세요. 조 목사님이 하루는 여쭈시더라는 겁니다. 그 유목사, 해중에 생선회 있잖아요. 해중에 제일 맛있는 해가 뭔 줄 아냐? 이게 이제 유목사님. 께서 대답을 하셨대요. 당연히 광어회지. 그랬더니 우리 이제 조 목사님께서 아니다. 광어회 아니다. 진짜 맛있는 애가 있다. 이랬더니, 뭐냐? 물었더니 여쭤더니 조원태 목사님 말씀이 갈치회다. 이랬대요. 무슨 갈치회가 맛있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 갈치회를 어떻게 해로 먹냐고. 그게 이제 이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조원태 목사님 아니라고. 네가 먹은 거는 수족관에 다 죽어가는 거 먹어서 그렇다고. 바닷가에서 바로 잡은 걸 먹으면 그 맛은 어느 해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 이제 유 목사님은, 아, 그게 맛있는 것부터 했대요.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이랑 그 이제 휴가가 돼가지고 바닷가에 이제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가신 것 같아요. 뭐 제주도로 가시는지 뭐 어디로 가시는지 뭐, 제주도 아니면 저기 일본 가실 경우에는 이제 대마도로 가시더라고요. 그 이제 뭐, 이따 가셨죠. 두 분이 가셨는데
이제 조 목사님이 네 오늘도 낚시하면서 기도할 거지? 그 목사님이 뭐 할 기도 말 거다 대답을 하실 게 아니고 꼬꼬꼬꼬 했대. 가만 내가 기도 제목 하나 줄게. 기도 제목, 대단한 기도 제목 주실 줄 알고요. 기도 제목도 다 주시나 싶어가지고. 유 목사님, 저 뭔데요? 갈치 잡히게 기도해달라. 갈치 잡히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그런 걸 기도하라고. 편안하시더라고요. 에이, 제가 그때 얘 말을 안 했으면, 그냥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 목사 저리 원하는데, 하나님이 괜찮으시면 갈치 잡히는 것도 안 괜찮겠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깔치가 물은 겁니다. 딱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깔치가 잡히는 거 보셨어요? 아마 강량은 제 저랑 좀 통할 것 같아요. 바닷가니까. 여러분들이 탁 끌어올리면, 은비늘이 여러분들이 그죠? 아시잖아요. 이렇게 바다 햇빛하고 바다의 그 빛에 빛이 비쳐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그지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은가루가 여러분들이 차차차차 치는 것 같다니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달려들었겠습니까? 조은태 목사님. 그거 보자마자 뛰어들어가지고, 목사님 아직 손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빼가지고, 뭡니까, 그, 해를 치시더랍니다. 금, 이 비늘 막, 여러분들 그 수세미 갖고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하잖아요. 이게 준비하시면서 혼자서 군침을 다 넘기더라고요. 근데 언제 준비해왔는지, 파, 뭐, 그 양파, 그 다음에 뭡니까, 초고추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마늘 썰이고, 그 다음에 고추 썰이갖고, 그걸 이렇게 팩에, 비닐팩에 더 왔더랍니다, 준비를. 믿은 겁니다, 이제. 이거 잡힐 거라고. 걔 이제 그걸 이렇게 버무르더랍니다. 막, 조 목사님 완전 이제 군침을 흐르면서요. 그러면서 이걸 버물러가지고, 한 입을 딱 쳐서 먹어봐라. 죽인다. 목사님이 드셨대요. 드셨는데, 그거를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맛에 대해서. 근데 저는요, 제가 그 아버지가 멸치 어장을 하셨어요, 남해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성, 통영하고 삼천포 중간에 고성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멸치 어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 때가 되면 내려가면 아버지가 이제 직접 친히 이제 선원들 시키지도 않고 직접 이제 이렇게 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내딸 그 이제 뭐 먹일 거라고. 갈치가 잡혔다. 다른 거 한 거 통발을 들잖아요, 원래. 여러분도 아시죠, 통발. 아, 역시 여기는 통 안에 서울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통발을, 다른 통발을 이렇게 막 건져 올려야 되는데, 그 안 건져 올리시고, 이게 여러분들 신선하게 먹어야 되니까, 바로 그걸 뛰어들고 오세요, 집까지. 저는 그 맛을 알거든요. 목사님 막 맛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딱 씹었는데, 이 육질이, 이 해를 육질을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탱글탱글한, 아시죠? 이게, 모르십니까? 이 탄력성이,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이걸 딱 씹으면요. 이 탄력성과 함께 조금씩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나고요. 조금 더 씹으면 달콤한 맛이 나고요. 이걸 조금 더 씹으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게 약간 깨소금 맛도 아닌 그런 맛이 나요.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기, 우리 목사님 고개를 끄덕이는 맛을 보셨네요. 그, 이런데 이걸 넘기면요. 그 뼈가루채, 새꼬시라 그러죠, 뼈. 아, 이것도 알아들으시네. 서울은 이것도 말해요. 새꼬시를 몰라요. 진짜 전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새꼬시도 몰라요. 그, 새꼬시로 이렇게 해야 진짜 맛있잖아요. 제주도 사람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이게 표를 떠갖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갈치 맛은요, 새꼬시로 떠야 합니다. 이제 새꼬시로 이런 데 먹으면 뼈가 있는데 이게 강할 것 같죠. 진짜 뼈가 부드럽습니다. 넘기면 이게 완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무슨 참기름 넣은 것 같이 넘어갔는데 목사님 이 맛을 딱 본 겁니다. 빠르죠. 그 몇 년 먹어야 알거든요. 근데 하루나 한 번 드시고 그 맛을 알게. 그걸 이야기를 한다. 나는 미치겠는 거야. 나 여기 앉아있는데 난 미치겠는 거야. 왜냐? 저는 벌써 침이 이만큼 지금 왜냐? 나는 그 맛을 아니까요. 저는요. 그럼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꼬뜨꼬뜨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난 그 말 안다, 이거죠. 목사님, 이제, 난 통하는 거, 이제, 목사님. 막, 목사님 안다고. 목사님, 뭐, 하, 목사님, 내 발, 난 그 말 안다, 이거죠, 이제.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 맛을 보면요, 소통이 된다니까요. 포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거기까지만 끝내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 여러분들, 깔치 맛이 어떤 줄 아시겠죠? 근데, 아시죠? 근데 까치 맛 봤습니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이야기하시냐면
다락방만 바라면 기도에 대해서 누구나 안다. 한 시간만 들어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 어떤 응답이 오는지, 기도가 얼마만큼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지 다 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맛을 보셨습니까? 저는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의 맛을 봤는데 어떻게 됐다를 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대예배 때였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다 식사하러 나갔는데, 저는 30분, 40분 동안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주의 종이 맛본 기도의 맛이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기도의 맛을 보면요, 세 가지를, 왜 우리가 맛있으면 찾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맛을 봤으면, 어느 이 집에, 여러분들 뭡니까? 오늘 제가 그걸 먹었거든요. 그 제첩국. 예, 섬진강에 왔는데 내가 제첩국을 먹고 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제첩국을 찾았어요. 예, 제첩국을 먹고 왔는데요, 맛있으면 내가 맛본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죠? 이 목사님 이야기는 기도의 맛을 보면 세 가지를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루 중에 내가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찾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받지 않을 나만의 기도처, 이걸 찾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 물었어요. 기도처 있습니다. 나만의 기도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메시지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처입니다. 나만의 기도처를 이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찾아지는 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도 응답을 24시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요, 내가 이 기도의 맛을 봐야 되겠다. 30분 울었어요. 하나님, 나 이 기도 맛 보게 해주세요. 저주의 종이 말하는 저 기도의 맛 저도 보게 해주세요. 지금 그날, 그날은 뭔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기도에 결단하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진짜 기도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기도가 뭔지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 그 다음에 뭡니까? 위치 속에 나를 밀어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저희 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 뭡니까? 7년 동안을 귀신을 들려가지고, 제가 그,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가 뭔지를 체험시키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된 거죠. 저는 그 7년이 제 최고의 인생에 참 축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거 하는 동안에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게 뭔지를 알았고요. 왜냐하면 참 희한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 진짜 고통입니다. 기도 쉬는 게 고통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의 훈련을 시키냐면, 진짜 하나님이 이게 그걸 너무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을 지켜내는 거.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작정된 시간을 다른 것에 너무 쉽게 양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다른 것과 타협하는 것 같아요. 절대 양보할 수도 없고 절대 타협할 수도 없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데, 우리 너무 쉽게 TV 드라마와 타협해버리고요. 너무 쉽게 사람과의 만남에 그거를 바꿔버리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7년 동안 그 언니가 귀신 들려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저는 지금 그게 너무, 너무 아팠어.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쉬는지 안 쉬는지. 정말 내가 기도에 힘을 얻고 있는지, 못 얻고 있는지. 제가 기도를 정말 하루 종일 쉬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 쉬는 날마다 저 언니가, 그니까, 목도 매달았고요. 그, 칼로 자기, 손목도 꼽고요.
그 뭐 락스 있잖아요. 원액 락스도 그냥 이렇게 먹고 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쉴 때마다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 기도는 이런 거구나 조금 알게 된 겁니다. 그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요 지난 3월 지금 3월 말이잖아요. 지난 2월 달에 강서 지역 집중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기도 치유 여기 이제 지역 사명자 이제 집중 훈련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기도 치유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요.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기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상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기도 치유 그 뭐죠 그걸 하러 간 겁니다. 갔는데 너무 사기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기도가 될 수 없는 상태인데 내가 이 기도 치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너무 사기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하고 유목사님 통해서 배운 거, 초창기 근사님들 통해서 기도 배운 거, 이런 것만 쭉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왜 대사기극을 치고 내려가야 합니까? 내가 왜 거짓말하고 돌아다녀야 합니까? 왜 내가 거짓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참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저한테 이제 그게 온 겁니다. 답이 온 건데요. 그 목사님이 요즘에 말씀의 답, 말씀의 흐름, 말씀의 방향을 이야기하잖아요. 3월 이제 첫째 주에, 3월 2일이죠. 3월 첫째 주에 뭡니까? 그 질문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왜 거짓말 쳐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3월 첫째 주에 유광수 목사님 일부 예배가 뭐였냐면 우리의 현주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주소를 이 현주소를 이렇게 뭐죠 이제 점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이제 거기서 제가 뭘 잡았냐면 이렇게 이거를 제가 잡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그 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한 질문이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이. 하나님이 지구 역사상 인간에게 한 첫 질문. 진짜 이걸 제가 딱 잡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목사님 이제 이 성경 구절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목사님 뭐라 그래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의 현주소, 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제가 잡은 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딱 요 질문만 한번 내가 해보자.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때 뭐라고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하셨냐면 제가 목사님 아니 그 주간에 그 강서 지역 사명자 집중 훈련 끝나고 나서 한 질문을 그대로 저한테 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집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왜 기도할 수 없는 상태냐? 그러면서 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기도의 시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만큼 복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때 아마 여러분들 이부 예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고민이 빠진 겁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을 하나를 더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그게 이제 여러분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것만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일주일 내도록. 왜냐? 내가 기도가 될 수 없는 상태, 기도해야만 되는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이것만 질문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근데 요 일주일 동안요, 제 가슴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 질문 할 때마다 제 가슴에 눈물이 이렇게 막 차이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고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요렇게만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음 주간 주일 메시지에 답을 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제목이 영적인 일, 육신적인 일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솔직하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지지 않냐? 내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냐?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 상태가, 이전에는요, 제가 처음 복음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안 그랬습니까?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 막 다락방 뛰고 할 때, 다른 거로 행복하셨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했잖아요. 문제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사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갈등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가정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됐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그거 상관없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지금은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문제가 보이고 상관없었던 그 문제가 상관이 되어지기 시작할까요? 사람과의 갈등이 왜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을까요? 제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요때 주일 일부 예배 통해서 답을 준 게요. 왜 그런지 아냐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한 가지를 내가 알고 나서부터 진짜 알고 나서부터 그리스도가 진짜 이해되어지고 체험되기 시작했고 한 가지를 알고 나서 내가 기도가 뭔지 알고 진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고 놓쳤던 이 한 가지를 내가 보고 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그 한 가지가 이거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이번에 바꿨거든요. 사단요. 자, 이거 놓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영적 사실. 이게 제가 발견이 안 됐던 겁니다. 사실로.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제가. 그때 목사님이요. 침플로 뭐라고 썼었냐면, 그때 이제 목사님 이거를 서병욱인가? 그때 이제 부산시장 후보가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완전 목사님 다 바꿔버린 겁니다. 침플로 된 메시지가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날라오거든요. 출리부 이제 침플로 목사님 쭉 적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바꿨어요. 다 바꿨는데, 서론에 목사님이 이렇게 썼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제가 이게 지금 가슴에 각인이 됐거든요. 제가 목사님 쓴 거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언젠가 와도 오는 응답이 있다. 이래놓고 뭐라고 했냐면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저한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이걸 딱 읽었는데요. 이게 저한테 이제 충격으로 와닿는 겁니다. 거기다가 목사님 또 뭐라고 썼냐면요. 본론 3번에 이걸 썼었어요. 영적 싸움에 결승전 일어놓고요. 나와의 싸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 적어놨냐면요. 1번에 미혹이라고 적었고요. 2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기준, 내 생각 이렇게 적어놨고요. 3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영적 상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날 그 메시지 중에 제가 이제 굉장히 가슴 남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그 오늘 1부 예배 메시지가 십자가의 돈데요. 목사님 본론 1번을 뭐라 적어놨냐면 요즘 성도 개인들이 교회가 복음의 도를 놓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번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친필에 적어놨던 게 분리시키고 분쟁시키는 어두움의 전략을 모르고 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빠져있다. 그래서 성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뭡니까? 주일부 때도 하셨는데요. 이게 만약 여러분들 그냥 들리신다면 아마 그 여러분들이 아마 글쎄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이게 그냥 들렸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가만히 봐도 맞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내가 사단의 전략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딱 생각났던 게 뭐냐면 원단 메시지 1강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일심에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본론에 딱 뭐라고 썼냐면 본론에 칠판 1번 이러면서 칠판 1번에 목사님 뭐라고 쓰셨냐면요. 가장 큰 문제 이렇게 썼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문제 이러고 여러분들이 줄 딱 긋고 뭐라고 썼냐면요. 사단 끝까지 열어놨거든요.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단이 끝까지 성도 개인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때 제가 이 메시지가 딱 생각나면서요. 맞다. 사단은 끝까지 나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만약 내가 이게 보인다면 전도자의 일심이 되지 않으면 전심이 안 되고 전도자의 전심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이 영적 사실이 발견이 안 되어지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심으로 갈 수 없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제가 뭘 안 하죠?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반드시 언젠가 와도 오는 응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반드시 언젠가 와도 응답으로 오는구나 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요 영적 싸움의 결승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미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혹과 유혹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혹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거고 미혹은 내가 스스로 길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나를 무너뜨리는 게 미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이거. 요겁니다. 목사님 적어놓은 거.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기준, 내 생각.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이거를 가지고 나를 미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영적 싸움의 결승전은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이메시를 딱 들으면서 생각 드는 게 맞다. 내가 예선전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결승전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버리면 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결승전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미혹이 스스로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미혹하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이게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시간표가 딱 보이더라고요. 어떤 시간표가 딱 보이냐면, 이러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요 이야기가 나오고요. 2부 예배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굳건히 할 거라면서 이거 딱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내가 이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예배 때, 정확하게 제가 무너지는 단계가 다 나온 겁니다. 내가 이 영적 사실을 놓쳤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잡혀서, 내가 미혹에 빠져 있었구나. 내 스스로 길을 잃고 여러분들 뭡니까? 무너져 있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상태였냐면요. 요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목사님 이야기 하시면서 요거를 썼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썼습니다. 주일날만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진짜 이거 시간표였습니다.
제가 여기 안 보이니까요. 그리스도가 놓쳐지죠.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되냐면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라 했는데 목사님이. 예배가 그냥 은혜만 받는 겁니다. 주일날 딱 되면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오늘 주일이구나. 가자. 오늘 주일이 예배니까 당연히 드리는 예배. 그냥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말씀이 제 말씀이 저를 사로잡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 교만했냐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과 기도 안 와가지고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게 되어지는 만큼 요 중간에 두 가지가 된다. 그게 이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되는데 교제가 이제 사람이고 이게 이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주일날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된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안 되면 주일날 이 두 개가 안 된다. 사람과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 그때 그 이야기했습니다. 사람과 말이 통한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요셉과 요셉 보디발의 마누라가 말이 통해버렸으면 어찌 됐겠냐. 그 말이 아니고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요셉과 보디발 부인을 두고 요셉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게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교제다. 보디발 부인을 두고 요셉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이게 보고 교제다. 이게 안 되면 늘 사람 때문에 시험도 오고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오래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그런 거다. 그리고 일하다가 이런 문제 올 수도 있고 저런 문제 올 수도 있고 교회 일하다가 이런 갈등 올 거고 저런 갈등 올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다 놓쳐버리는 거다. 딱 제 이야기였어요. 제가요 이게 안 보였던 겁니다. 불신자가 12가지 문제에 빠져 죽어간다는데 불신자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불신자가 12가지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게 안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이전에는요 기도만 하고 울었거든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말만 해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져있구나. 그 생각하면 눈물 났거든요. 제가 어느새요 불신자를 봐도 아무 안타까움도 없고 아무 애통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저 사람이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단이 잡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도 안 보이고 교회를 끝까지 사단이 붙잡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니까 제가 제일 먼저 실패하는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예배. 제가 이렇게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제가 뭐였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일 때문에 갈등하고 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이야기 했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치유가 되어진다. 치유가 되어지면 행복한 정식이도 답을 얻는 정식이도 힘을 얻는 정식이도는 되어지게 돼 있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6일 동안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때를 기도와 연결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은 기도 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다. 아시겠죠? 제가 이게 다 안 된 겁니다. 그리스도 놓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요 제가 보기에는 감이 부족한 제가 보기에는 기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다시 체크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요 이후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번 주에도 이번 주 유목사님 이야기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하고 매일 답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매일 내가 누리고 있으면 절대로 요거 안 놓치겠죠.
그러면 제가 이것도 안 놓치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리스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묵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지금 제 상태는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구원의 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어떻게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뭐, 유광수 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저희들 보고 이제, 저희도 훈련시킬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너네는 구원의 길을 3년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3년 동안, 매일 구원의 길로 가지고 홀로 다락방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 동안 구원의 길을 홀로 다락방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가장 많이 본 때가 언제냐. 제가 매일 구원의 길을 할 때입니다. 안 해버렸어요, 제가. 아, 이제 됐겠다 싶어서 안 해버렸는데요. 2년 전입니까? 1년 반 전입니까?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온 겁니다. 전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너무 급하니까 전화 한 번만 해달라는 겁니다. 하고 이 정도면 급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전사님 내가 어느 교회 누군지 묻지 말고 저랑 통화하면 안 되겠냐. 제가 알겠다고 뭐든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사님, 제가 사실은 다락방을 지금 만난 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뭡니까? 라고 여쭤더니, 지금? 그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급 언어를 쓰세요. 그러면 이분이, 예, 굉장히 인텔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말투가요, 기부인 느낌이 줄줄줄줄 흐르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여러분들 진짜 완전, 저하고 완전 반대된 말 이렇게 막 하는데요. 거기는요, 굉장히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보니까 저희 남편이 장로고 저희가 교회에 거의 식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장로님의 헌금을 통해서 거의 교회가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집은 지교회를 하고 있고 전 당연히 지교회 사역자고 우리 가정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5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뭡니까? 전사님, 참고로요, 저는 집회를 빠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따라다닙니다, 유목사님 메시지를.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들었더니, 이게 녹음이 안 돼, 외부로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년 넘게 동안 자기가 다락방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다락방 와서 귀신을 본다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전부터 봤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 그 전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다락방 와서도 영접하고 나서도 계속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영접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안 보이더랍니다. 근데 한 달 뒤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귀신과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보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4살 때. 근데 제 추측이 맞았어요. 진짜 부자예요.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거나 저보다 어리진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나이 목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보다 약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살 때 아버지가 해외여행을 가셔서, 이러면 부자죠. 우리 때 70년대 해외여행을 갔다. 부자인 겁니다. 해외여행을 가셔서 그 비싼 저는 평생 동안 가져 보지 못하고 40대를 맞이했는데 이분은요, 4살 때 밥 인형 있지 않습니까? 밥 인형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싼 게 몇백이고 비싼 거는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밥 인형 사왔더라. 이 집은 보통 부자가 있는데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밥 인형 사 4살 때. 그게 제가 말 들어보니까요, 침대 있다 이런 거 참 상상이 되는 거. 도대체 이 집은 뭐 얼마만큼 잘 산 집이야. 그게 이제 자기 방이라니까 방을 따로 쓰신 것 같아요. 4살 때 침대도 있다 하니까 보통 집안이 아닌 거죠.
그거 여러분들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밥이 있는 요 정도 이제 큰 건 요 정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 뭐죠? 그 침대 맞은편 여러분들 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딱 예쁘게 앉혀놓습니다. 어느 날 네 살 때 자다가 자기 네 살 때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지만 자기 기억에 그렇답니다. 자다가 너무 저 이상한 게 있잖아요. 애라도 영적으로 이상한 게 느끼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이상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탁 보는데 바비 인형을 딱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바비 인형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바비 인형이 깜빡깜빡깜빡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비 인형이 깜빡깜빡합니까? 가가 무슨 생명이 있다고 깜빡거리겠습니까? 얘가 이제 놀래갖고 울면서 신기한 거요. 네 살짜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걸어다니네. 밤에. 바비 인형이요. 그 이제 너무 무서우면서도 뭐 되겠죠 이제 얘가 바비인형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 아버지가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안 자니까 애가 이러면 귀신하고 노니까 애가 어떻게 되니? 이게 애가 이상해지거든요. 삐딱하면 신경질적으로 굴죠. 자꾸 울죠. 애가 이러면 잠을 못 자는 거 자꾸 말라가죠. 이게 엄마 아버지가 이제 뭡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물은 거죠 애한테. 애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압니까? 자기가. 네 살짜리 물는 게 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마, 이거 바비 인형이 돌아다니고 뭐 나랑 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당장 바비 인형을 버려버렸네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 비상은 내줬으면 갖고 놀았을 텐데.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 이제 누구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자기들은요, 부정탄. 이제 뭡니까? 이게 뭐, 귀신 들린 이제 그거다 이랬고 옛날에 뭐 그런 영화들이 있으니까요, 버려버린 겁니다. 이제 안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근사님한테는 버렸지만 그 귀신은 계속 같이 살았던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귀신이 같이 자란 겁니다. 근사님과 같이. 얘들이죠. 지금은 이제 40대 중년의 귀신이 된 겁니다. 이제. 귀신이 같이 자랐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땠으면 좋겠냐는 거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딱 지혜를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거. 그렇게 되면 너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번 안 말하지 말고 우리는 목사님 우리한테 이렇게 훈련시켰으니까 구원의 길을 한번 해봐라. 그거는 영접용이 아니다. 그거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적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구원의 길을 해봐라. 알겠다. 이렇게 제가 안 말하지 말고 귀신 떠나가고 간다고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6개월 뒤에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6개월 뒤에 전화 왔어요.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전화 와서 뭐라고 했냐면 3개월 동안 안 나타나더래요. 아, 이제 치유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다가 영접하고 한 달 동안 뒤에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러면 3개월만 더 보자 싶은데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아예 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사님 완전 끝났습니다. 귀신이 완전히 도망갔습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싶죠. 그리스도로 매일 답을 얻고 싶죠. 제가 보니까 다락방 멤버들 제일 이해하는 말이 이해 제일 잘해야 되는 말인데 제일 이해하는 말 이해 못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그리스도는 매일 답을 얻는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세요. 메시지는 알아들어요. 그리스도는 매일 답을 얻는다는 말이 여러분들 렘넌트한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매일 답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매일 누리라는데 그리스도는 매일 누리라는 게 뭔 말인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매일 응답받으라는데 그리스도를 매일 응답받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매일 계속 체험하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모르시는 겁니다. 그거를 그게 여러분들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다 해결됩니다. 이거 지금 좀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36분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다 보면요, 진짜 이상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힘해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기도의 시작 유목사님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다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답을 안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못 체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그리스도로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도가 되어진다며요. 복음 문제라며요.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해보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암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암만 하지 말고 3개월만. 대체 무릎 꿇을까요? 암만 하지 말고 3개월만 한번 해보십시오. 두 가지로 해보십시오. 저 두 가지 합니다. 하나가 300명단 적었죠. 300명단 적고 바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300명단 적었으면요. 요 300명단 적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구원하기를 하십시오. 없어도 돼요. 앞에 사람이 없어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걸 어떻게 힌트를 얻었냐면, 제가 이제 그 집, 그 근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아, 우리 애들한테 내가 이거, 올해, 이걸 옛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놓쳤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저도 구원의 길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구원의 길을 시켰어요. 요즘에 우리, 저희 학교는 구원의 길을 안 하면 학생 법정에 서야 합니다. 판사 근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몇 점 하루에 매일 해야 해요. 구원의 길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그러니까 맛을 보는 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가운데 그 작년에 졸업한 랩런트가 구원의 길을 제대로 맛을 본 겁니다. 이래가지고 눈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로 사람이 다 보입니다. 진짜로. 한번 여러분들 진짜 해보십시오. 얘가 이제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대학을 갔는데요. 그 뭡니까? 그 감사하게도 얘가 구원의 길을 맛을 제대로 보면서 대학도 뭐냐면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4년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거든요. 얘가 이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얘가 이제 뭘 적었냐면 학교에다가 대자보를 적은 겁니다. 건물마다. 랩런트를 혹시 랩런트를 아십니까? 랩런트를 아시는 분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이라고 자기 전화번호 쫙 적은 겁니다. 랩런트를 안다 이러면 전화를 하면 랩런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찍어야 하려고요. 전화가 일주일 내도록 안 오더래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전화가 오더래요. 여자가 전화를 했더라네요. 여보세요. 랩런트를 아십니까? 대자보 붙인 학생입니까? 예, 맞습니다. 드디어 랩런트를 발견했구나. 그것도 여자구나. 얘 진짜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180 넘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페이스가 연예인 페이스.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얘는 근데 여자한테 관심도 없어. 오직 구원의 길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랩런트십니까? 이랬더니요. 이 여자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뭡니까? 지금 그 뭐죠? 스위스에서 전화 왔는데 랩런트를 하십니까? 대자보를 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떼라고 그 연락 온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없구나 낙심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전도문을 열지? 이러다가 얘가 자기 과에 여러분들 명단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명단을 쭉 적은 겁니다. 이 명단기도 여러분들 지금 하는 300명단기도를 쭉 적고 바로 전한 게 아니라 A라는 애 명단을 여러분들 A라는 애가 있으면 이 A가 없어요. 없는데 A야 이거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창세기 1장 20절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해.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 쭉 적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얘가 나중에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아이가 없는데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 앉아고 A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날 때 축복받아. 근데 인간이 근본 문제가 이렇게 왔어. 그 결과 이런 문제가 와서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 이거 쭉 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을 받았어요. 저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대.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구원의 길을 했던 아이들이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락방 지금 다 연결되고 다락방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해보니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면 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근데 구원의 길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이 나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간이 막 없으니까 지금 말이 막 지금 빠르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사모님 계시는데 사모님 눈도 아프고요. 지금 막 머리도 아프고요. 막 심장도 아프고 하시는데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 의사가 다리 아프죠? 배 아프죠? 발 아프죠? 그러면서 약 주면 그게 믿어집니까? 절대 안 믿어져요. 근데 의사한테 갔는데 당신 눈 아프죠? 당신 지금 머리 아프죠? 언제부터 아팠죠? 당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약 먹으면 됩니다. 하면 그 답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먼저 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여러분들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정확하게 그 사람 진단해서 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딱 생깁니다.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될 확신과 제 나름의 확신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기면 나한테 뭐가 딱 생기죠?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지금 제 원래 이런 여자 아닙니다. 그래 시즌 못 가고 있는데요. 이게 좀 높아지고 이게 좀 빨라지는데요. 내가 100m 저기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나와. 그 화살 이렇게 탁 쏘면 이거 관역. 100m 관역을 맞출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하고 50m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화살을 쏘는 힘하고 그죠? 50m 앞에 있는 관역을 여러분들 100m 관역을 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쏴서
박히는 힘이랑 50m밖에 못 서는 사람이 50m 간역을 써서 박히는 힘이랑 화살 박히는 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가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힘이 있어 그 사람에게 박힌다니까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기도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내처럼 살지 말라고요. 한 달 동안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시고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일주일 한 달 내도록 제가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얼마만큼 착실하게 했는지 압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구원의 길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여기는 제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하세요. 요거는 언제든지 해도 돼요. 요거는 언제 하냐? 반드시 밤에 하세요. 밤에. 나를 두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겁니다. 재수가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오바되는데 김상범 목사님 어디 계시죠? 괜찮으시죠? 예. 이거 지금 저희 선생님들하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뭐 다른 거 이야기한다. 뭐 초창기 때 이랬다 이랬다. 이거 암만 이야기해 본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막 충격받겠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기도가 되어지는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놓고 하십시오. 나를 놓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밤에 내 상태를 놓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뭐 온 문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뭡니까? 사건. 여러분들 갈등 중인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환경. 여러분들 지금 시험. 그죠?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상황.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이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너져버리거든요. 요걸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 한 거를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재단 빨래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번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집중이 왜 안 되고, 기도 집중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되고, 기도 집중을 왜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창세기 1장 27절 재수가 인간은 전능자의 형상이야. 너는 전능자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네가 이거를 누릴 때 이걸 누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능자의 형상이 회복되고 전능자의 형상이 누려져. 요때 창세기 1장 28절 네가 정복자의 근세가 나타나게 돼. 요 정복자의 근세는 영적 힘 얻을 때 나타나. 네가 나와 함께 할 때 이 영적 힘이 생기지 않니? 그러면 네가 정복자의 근세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 되면 28장 29절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땅에 충만하라. 뭐죠? 개발권. 만물을 개발해야 땅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정복권이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통치권이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땅 위에 있는 지면에 나는 모든 열매와 모든 여러분들 채소를 먹으라 그랬죠. 우리한테 뭘 주셨죠?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넌 오늘 나랑 함께 했니? 얼마나 함께 했니? 그래서 네가 얼마만큼 영적 힘을 얻었니? 너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게 원리야. 이거를 마귀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요거 하나만 놓치게 만들어. 마귀 이름이 불리하는 자가 아니냐. 너와 내가
쉽게 하지 못하러 분리하는 게 이 아이의 소원이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죠? 아니죠. 먼저 여러분들 요거부터 하는 게 낫겠죠. 로마서 3장 23절.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졌어. 이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였으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 그 결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부신앙인데 어떤 부신앙이요?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대한 부신앙이지 않습니까? 죄수관이 봐봐. 아담과 하와가 언제 나를 본 적이 있니?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를 본 적이 있더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나를 봤니? 말씀 통하여. 어떻게 나를 만나니? 말씀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니? 말씀 통하여. 말씀을 놓치면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근데 그러니까 사단 안 믿어지니까 말씀에 대한 부신앙, 불순종에 빠지는 거 아니겠냐? 네가 이 문제에 빠진 거야. 그 결과 반드시 저는 요거 씁니다. 근본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 네가 마귀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여러분들 1번이 마귀 자녀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원론적인 기도 구원의 기도 안 합니다. 네가 마귀 자녀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가 돼버려.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불신자의 방법을 쓰고. 그러면 이 영적 상태가 어떻겠니? 제 영적 상태가 어떤지 봅니다. 영적 지식은 네가 강한지 모르지만 오늘 네가 이것 때문에 영적이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 결과 네 정신 상태, 생각과 마음이죠. 간단하게 제가 지금 합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도 집중이 안 되고 말씀에도 집중이 안 되고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하루 종일 네가 뭡니까? 혼란 상태에서 사는 거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네가 하루 종일 누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수고했어. 네가 하루 종일 못 누린 거야. 수고하고 하루 종일 넌 수고했어. 수고해야만 했어. 그러니 모든 게 그리고 그러니 짐이야. 네 번째 육신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네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네가 내 계획과 내 응답 다 놓치고 무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 않냐. 이러니 네가 오늘 하나도 응답 못 받는 무응답이었지 않냐. 이러니 네가 오늘 무능했지 않냐. 이 삶이.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내 세계가 해결되었으니까 저는 미래 상태로 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날이 가면 갈수록 네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진단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너는 과거 수준, 과거 체질로 빠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너는 과거 상처, 과거의 틀, 과거의 운명에 돌아갈 거다. 그렇게 되면 네가 뭘 남기겠냐? 내 육신 상태죠. 결국에는 네가 남기는 게 제자가 아니라 네가 남기는 거는 이 자녀에게 영적 문제를 남기고 갈 것이다. 가문의 흐름을 못 꺾고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원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게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뭐에 속고 있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건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뭐죠? 결과입니다. 문제는 뭐죠? 이거 색깔펜이 없네요. 요겁니다. 그죠? 요 문제 때문에 이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단이 사실적으로 보여야 왕이 사실적으로 나한테 체험되죠. 내게 오늘 역사인 사단이 여러분들이 답,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보여야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맨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사단을 꺾으신 왕 그냥 들려요. 우리가 이게 미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쳤어요. 이게 그냥 들려요. 그냥 메시지로 들려요. 맨날 듣는 메시지라. 그죠? 지옥 배경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그냥 메시지라. 맨날 듣는 거라. 맨날 듣는 거. 맨날 듣는 것처럼 새롭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삼선지자. 여러분들이 여기 진짜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요거 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수가 내가 로마서 5장 8절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쓸 때 눈물 납니다. 그래, 나도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기도 안 돼. 기도 안 하라는 게 진짜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기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고통이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사실로 이 그리스도가요. 사실로 나한테 오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이게요, 나한테 부딪혀 살아서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어느 정도요? 골로새서 2장 15절. 뭡니까? 근사들, 여러분들 근세들과 통치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얼마나 통쾌해요. 마음이 통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사단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나에게 이 사단을 끊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온 것은 섬기를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를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수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들 불신앙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죄와 저주가 안 돼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구나.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입한 순간 우리는 치유되는구나.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뭐죠? 요한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담력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그 이상은 곧 그의 육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 보고 길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막 웁니다. 하루 종일 틀린 눈물 흘렸는데요. 하루 종일 망하는 눈물 흘렸는데요. 그리스도 때문에 옵니다.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구나. 나는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운명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적습니다.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확인하고 의식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인식하고 확신하면 되는 거구나. 이러면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구나. 두 번째죠. 그렇다.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믿는다면 내 선택이 바뀔 거 아니냐. 그렇구나. 이러면 내 선택이 바뀌겠구나. 이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선택이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길이 되겠구나. 맞다.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일곱 가지 축복이죠. 맞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도전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 아니냐. 내가 여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거 다 놓치고 살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뭐에 가장 도전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기겠죠? 근능. 그죠? 네 번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냐고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왜 우리 기도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여 무릎 꿇기 시작한 전부터 하나님은 그 망노를 던 주의 천사를 여러분들 앞에 보내서 여러분들 기도 받고 계시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 만큼 이게 사실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이 되어야 이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게 내게 메시지면 이게 내게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게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제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본론 놓치고 우리 자꾸 방법 찾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동안에 후대가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놓치고 방하는 동안에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전도운동을 못 보고 렘넌트가 죽는단 말입니다. 렘넌트는 뭐 보고 자라야 되는 줄 압니까? 전도운동 보고 자라야 해요. 렘넌트는요 전도운동 속에 태어나야 해요. 렘넌트는 전도운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맨날 듣는 메시지입니까 이게? 미쳤죠. 제가 이러니 누가 나한테 시집오겠어요. 저 좀 결혼 좀 시켜주세요. 안 옵니다. 저한테 겁이 나갖고. 이게 진짜 뭐,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가장 행복하겠죠. 이것도 이제 회복되는 게 뭡니까? 땅에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근세를 주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가 뭘 누릴 수 있어요? 전도가 드디어 누려지는 겁니다. 이때 내 현장을 정복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 시민권요. 이때부터 이게 믿어질 때부터 뭐가 누려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 배경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일곱 번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세계 정복의 축복을요. 요때 나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내가 이거를 진짜 믿고 누리면 요때 나에게 오는 응답이 제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제자가 내 인생의 작품이고 내 인생의 유산으로 남겨져 나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끝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을 놓쳐서 영적 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내 사이를 분리시키는 사단을 꺾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죄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주옵소서.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나를 하나님 치유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가 근세기도 합니다. 여섯 가지 근세기도 있죠. 나를 불신자 상태로 만드는 모든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영적 힘만 놓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나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미혹의 영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하고 하루 종일 무지하게 만들고 무응답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모든 무지, 무기력, 무능, 무응답은 이 시간에 무너져 내릴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가거체질, 가거수준, 가거상처로 돌리는 모든 재앙, 저주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유상, 나의 영적 모든 문제는 무너져 내릴지어다. 근세기도 합니다. 요거 할 때도 마찬가지. 끝나고 나면 이 사람 놓고 요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하나님,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진짜 눈물 납니다. 나를 오늘도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사단의 실제가 보여주므로 내가 영적 싸움 시작하게 하옵소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제사장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꾸 믿지 아니하는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키사 믿음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여 주사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따라가지게 하시고
나 속에 있는 모든 불신을 무너뜨리고 오늘 하루 종일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내가 이런 일은 성령 내주가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니 내가 이걸 확인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확신하여 치유받게 하옵소서. 쫙 기도합니다. 근데 이걸요 제가 할 때는 집중으로 할 때는요 어떤 때는 밤에요 2시간 3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요것만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2시간 3시간 집중했는데요 난 30분 한 줄 알았어요. 보니 새벽 2시 3시라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인도 해야 돼요. 진짜 깊은 단계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뭐부터 시작을 했죠? 유광성사님이 묵상이죠. 뭘 묵상하시겠습니까? 이거 다 있는데요. 성경 66권 핵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답? 이거 아닙니까? 말씀의 흐름? 이거 아닙니까? 말씀의 방향? 이거 아닙니까? 매일 요거 두 개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요거를 하다 보면요 이걸 하다 보면요 내 근원이 확인됩니다. 내가 누군지 진짜 내가 누군지 확인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하다 보면요 자기 문제가 이 장세기 3장이 자기 문제로 진단됩니다. 문제 아니라는 건 장세기 3장 말고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뭐죠? 자기 상태가 점검됩니다. 내 오늘은 내 상태가. 자, 그렇게 되면요. 요걸 하다 보면요.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뭐가 되죠? 오늘의 나의 답이 됩니다. 오늘의 나의 뭐가 됩니까?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다 보면 뭐가 되죠?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주무셔야 돼요. 각인 다 바꾸고 주무셔야 된다니까. 최미아 간사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각인 바꾸고 주무시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눈이 열립니다. 무슨 눈이 열리냐면요. 인간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저 사람 인간을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맞죠?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 전도 안 할까요? 이게 안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인간이. 그럼 왜 여러분들 보이면 여러분들 계속하다 보면 뭔 눈이 열리냐? 인생 보는 눈이입니다. 눈이 열립니다. 인생관. 이게 진짜 사람의 인생이 오구나.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구나.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뭔 눈이 열리겠죠?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는? 뭔 눈이 열리겠죠? 세상 보는 눈이죠. 세상 보는 눈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세계관이 딱 열립니다. 세상 보는 눈이 이렇게 딱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면 무슨 눈이 열리죠? 이 그리스도가 다른 것은 전부 배설물이라. 난 성공 안 해도 괜찮아. 응답 없어도 괜찮아. 증거 없어도 괜찮아. 맞죠? 교회의 문제와도 상관없어. 우리 신앙의 기준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고 내가 무너집니까? 그건 내가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죠? 내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든 맞죠? 교회에 시험이 오든 갈등이 오든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만큼 막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힘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응답 없어도 괜찮고 문제 없어도 문제 와도 괜찮고 교회가 다 흔들려도 괜찮고 다 나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가치가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는 드디어 나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아가 하루 진짜 딱 3개월만
3개월만 하루도 쉬지 말고 3개월만 무릎 꿇을까요? 무릎 꿇을까요? 제가 무릎 꿇면 하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협박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복음 기도에 기도가 되어지는 시작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너무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네요.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었네요.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었네요.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내가 그리스도가 힘이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길 원합니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매일 나의 답으로, 매일 나의 응답으로, 매일 나의 누림으로, 나에게 매일 오직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사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시간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게 응답하셨댔죠.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꽂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여기 앉아있는 당신의 귀한 사명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매일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매일 나의 답으로 체험되어지고 매일 나의 응답이 되어지고 매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로 누림이 되어지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매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는 저희들 상태가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행복한 정식기도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식기도 행복한 아버지 집중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힘을 얻는 정식기도 힘을 얻는 아버지 무식기도 힘을 얻는 깊은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답을 얻는 아버지 정식기도 답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식기도 답을 얻는 깊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의 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